차량은 로체 이노베이션 09년식이고 이제 키로수 6만 키로 뛴 차량입니다.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는 별로 안 뛴 차량이고요. 이 차량 증평에서 오셨습니다. 증평에서 오늘 한걸음에 달라오셨고, 이 차량에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,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관 하나, 그리고 플러스 접지 표준형 하나,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는 게 하고요.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하나, 배기 두 개,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반, 그리고 라파 고스트 에어 36호 차량이 됩니다. 이 차량은 대략 110% 세팅값으로 완료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. 여기서 지시키로 하나 있고요. 그냥 편안하게 타보시면서 뭐가 틀려졌는지 느끼시면서 타보세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로는 뭐 한 60-70%밖에 안 먹는 거고요. 타시면서도 좋아집니다. 느낌 나네요. 느낌 나요? 나야죠. 돈 들였는데. 지금은 그냥 네. 크게 느끼는 건 아닌데. 네네.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했어요. 네. 그게 정답이에요. 지금 하자마자 뭐 아직 이슈가 다 이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타시면서도 좋아진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. 증평 내려가시면서 고속 한번 밟아줘 보면 사장님이 아, 그 피니시부터 김 사장이 이 말을 한 거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거 좋아지는 거나 안 좋아지는 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그러면은 저희가 사장님한테 어드바이스 해드릴 것도 또 해드리고, 일단 탄력주행 길어집니다. 엑셀을 빨리 떼어도 뒤에 땡김없이 계속 밀어주고요. 자, 언덕도 치고 올게요. 계속 요 차선으로 가시면 돼요. 힘도 한번 느껴보시고. 반응이 조금 빠르네. 반응이 빨라집니다. 이제 이게 더 빨라집니다. 타시면서. 반대로 돌아서 볼 때 조금 밟을 수 있을 거예요. 저희 기술대표가 장착 완료 후에 테스트 주행할 때 차들 항상 다니는 데니까 알기 때문에 이미 150km도 밟고 왔어요. 그래서 부하가 없는지를 다 체크하는데 없어도 항상 그거 체크하고 손님한테 인수 있게 합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타 무동력 터보 하시고 120, 140에서 갑자기 엑셀이 안 먹어요. 부하 걸려요.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다 해서 손님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면 고객님이 가시면서 한번 타보면 아, 차 잘 나갑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. 왜 다른 거 했다가 부하 걸려서 여기서 떼놓고, 아까 떼놓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. 네. 그거 다 떼놓고 한 거예요. 그 비싼 돈 주고 하고. 지금 엑셀 100% 한번 다 떼보세요. 그래도 계속 밀죠 차가.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거든요. 여기가 거기구나. 네네. 영상에서 보면 이제 네. 익숙하죠. 이제 저 언덕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올게요. 진동 소음도 많이 좋아지고 기아 변속도 부드러워지고 저 RPM에서 기아 변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다 체크하시면서 타세요. 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좋아지면 그게 바로 연비하고 직결됩니다. 지금 중립이고 드라이브하고 차이가 없죠. 아, 이거는 원래 그랬었어요. 원래 그랬었어요? 네. 더 좋아집니다. 사장님이 차 저거 잘하셨네. 원래 연식이 되면 드라이브 갖다 놓으면 떨리잖아요. 네, 이거 원래 안 떨었었어요. 네, 차 좋은 거 잘 사셨네. 다 좋아질 거예요. 타시면서 계속 전화 주세요. 네.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. 저희가 잘 타십니까 하고 전화 못 드려요. 바빠서. 대신에 전화 오는 건 24시간 다 받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저희가 이럴 때 보람 많이 느껴요.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한 걸음에 와, 사실 믿기가 너무 힘든 부분인데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그것도 적지 않은 돈 다 투자해서 110% 세팅값으로 다 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. 사실은 엑셀 떼보세요. 속도 계기 보세요. 오히려 증가할 겁니다. 그러니까 내리막에서 이런 데 만나면 이렇게 다니시란 얘기. 아까 뗀 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. 네. 저 다음 밑에서 유턴할게요. 공사가 끝났나 보다, 이제.
여기서 했었거든요. 여기서 아니 여기서 유턴입니다. 여기 유턴이 있어요. 저희 딱이 코스 주행입니다. 올라올 때 비 왔었나요? 오, 오다 안 온다 뭐 이슬비 좀. 아 그랬어요? 이게 다 벌레예요 벌레. 아, 이거는 벌레고. 아 너무 비가 올 것 같아. 혹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나 해가지고. 오긴 왔었어요 아침부터. 사장님 무지 지금 오셨나 보다. 올 때도 이거 지금 벌레가 이 정도로 맞으면은 이야 진짜 사장님 1kg 밟는 거 맞네 지금. 올라올 때도 차 없을 때는 180 뭐 이렇게 오는데 차가 너무 밀리진 않았는데 너무 네. 많아갖고. 아 그러셨구나. 유턴하시면 돼요. 여기가 평지지만 오르막이니까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어떤지 힘을 자기가 받아서 쓰는지. 지금 엑셀 떼세요. 저 신호 빨간불이에요. 오르막도 엑셀 띄고 가면 그래도 더 밀고 갑니다. 달기 전보다. 여기서 딱 차가 없으면 좋은데. 여기서 딱 스타트 건 쫙 밟으면 많이 밟는 분이 여기서 스타트해서 저 굴다리 전에 있죠? 네. 거기까지 200 쏘더라고요. 그런 고객이 있었어요. 무지 밟고 다니는 사람이랍니다. 아이서티 고객이었는데 저 밟겠습니다 하더니 여기서 밟더니 저기까지 200 쏘더라고요. 카메라도 없으니까요. 증평 내려가시면서 좀 하시게 되면 차 변한 거 느끼실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일단 저속에서는 네.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네. 지금 고속에서는 아직 모르겠어요. 그래요? 네. 한번 타보세요. 저속이든 고속이든 다 좋아하시니까. 제가 오늘 하고 오늘 퇴근해서는 일요일까지는 제가 애들랑 놀아줄 때 전화를 좀 못 받으니까 다음 주 중에 충분히 타보시다가 전화를 주세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사장님이 느끼시는 대로만 얘기를 해주셔야 요걸 갖다 수정 작업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사장님이 진짜 냉정하게 느껴보시고 저 뭐가 좀 이런 것 같다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위치를 좀 바꾼다든가 개수를 좀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전화를 달라는 얘기예요. 솔직하게 네, 그러시면 됩니다. 아까 고속이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렇지 이제 직진되는 데서 저는 저속에서 좀 깔린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. 라파2에 그게 사장님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속에서도 깔려 있어요 차가. 더 좋아지니까 계속 그걸 체크를 잘 해보세요. 일주일이든 10일이든 쭉 타시면서 계좌이체도 됩니다. 네, 네, 계좌이체로 하시면 돼요. 네, 네. 아, 네네. 아, 저도 그걸 까먹었네요. 하여튼 내려가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요.
일단은 테스트 하느라고 밟더라도 차 없는 데서 밟아보세요, 사장님. 네. 마음이 무지 밟으시는데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주십시오. 네. 네, 고맙습니다.